하셨고요. 6770번 상엽님, 간만에 비 내리는 사이로 아내와 산책 나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약간은 분위기 괜찮은 공기 속을 충분히 즐기다 들어가는 길에 문자 남깁니다. 요즘 부쩍 우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깨끗한 시냇물의 산책로 사이로 푸른 나뭇잎들 보면서 상엽님 목소리와 함께 들으면서 좋은 음악 나누니 왠지 회복되는 느낌. 저 이제 드뷔시 달빛 연주 시도해 보려고요. 와이프가 귀찮지만 레슨에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혹시 달빛 이 시간에 신청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드뷔시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달빛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또 한 곡씩 레퍼토리 늘려서 아내분과 작은 음악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가 우울감에서 회복하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 드뷔시의 달빛 연습이 끝나시면 그 다음 곡을 제가 숙제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곡 두 곡인데요. 먼저 드뷔시의 꿈, 피아노 연주에는 필립 앙트르몽이고요. 다음 곡은 아라베스크 1번, 2번입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데뷔스의 피아노 곡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꿈, 필레벙 드루몽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아라베스크 1번, 2번이었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353번. 이웃이 하는 마을 연극 보러 나갔다가 차 얻어 타고 귀가하는 그 잠깐 동안 그 이웃분도 이 방송을 운전할 때도 듣는 덕에 오늘 사연 읽어주시는 걸 들었네요. 일정이 있어 놓칠 뻔할 때마다 신기하게 사연 읽어주시는 걸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셨는데 어쩌면 제가 들으실 때까지 매일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튼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47 크로이처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크로이처 중에서 2악장,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가조도 사시는 친구분을 찾아서 지리산에서 사연 주신 분 있었는데요. 4412번, 가조도 근처 사는 거제 사람입니다. 산책을 다녀왔는데 습기는 가득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밤입니다. 해안가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거제도의 이웃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조도. 가조도 근처 섬날씨 소식 고맙습니다. 조은아씨 아름다운 노래네요. 노원구는 아직 비가 안 오네요 하셨고 또 박성진씨는 서울 서초인데 무섭게 퍼붓네요. 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은 요즘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림 씨께서 또 지금 천둥이 치고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셨는데 이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청량한 클라리넷 소리로 제습 시작합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 73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샤론 카메 클라리넷,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 73의 2악장 샤론 카메 클라리넷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장면입니다. 방송에서 뵙기 힘든 얼굴인데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대중음악사가 커다란 강줄기라면 그 발원지에 계신 분들 만나 뵙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방송 인터뷰를 어렵게 결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진행자가 묻습니다. 출연자는 대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배우들을 앞것들이라고 부르고 스태프들을 뒷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뒷것들 두목쯤 되다 보니까 앞에 나서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몸에 맞지가 않고. 진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서서 노래를 하시던 분 아니셨습니까? 출연자는 다시 대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음반만 내봤죠. 공연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 신문사와 공연을 만들 때 엔딩곡으로 아침 이슬을 제가 불러야 했는데 그때도 저는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공연장 맨 뒤에 있는 컨트롤 부스에서 불렀습니다. 2018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문화 초대석이었습니다. 앵커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하철 1호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10년 만에 다시 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중단을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김민기 대표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지하철 1호선을 시작하고 조금씩 아동 청소년극을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오픈런으로 가고 있고 아동 청소년극은 쌓여가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는데 지하철 1호선을 중단하고 아동 청소년극이 더 급하다는 생각에 거기 매달려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손해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앵커가 묻자 김민기 대표는 몸을 앞으로 하며 웃었습니다. 그거야 뭐 작정하고 한 건데요. 돈 계산하면 안 되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서민의 삶을 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담긴 대사 같은 걸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앵커의 질문에 김민기 대표는 대답합니다. 서민의 생활은 늘 고달프죠. 그렇게 크게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서울역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곰보 할매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극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정점으로 되어 있는 할머니인데 그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산다는 게 참 좋구나, 아가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버텨내는 긍정성이랄까요? 그런 걸 대표하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아침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침 이슬을 빼놓은 김민기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김민기는 그냥 하고 말문을 열고는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늙은이죠.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Thank you.
한 장면 오늘은 뉴스 초대석 중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학전 김민기 대표와 손석희 앵커의 만남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김민기 곡 아름다운 사람, 미르키르 마티아손의 트럼펫, 기타 연주에는 쥐앙고, 베이스 연주에는 이원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 마찬가지로 김민기의 곡 친구, 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참가했던 유재음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이셨고, 음악이 너무 실험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 모두 따라 부를 수 있어야 좋은 노래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인연이 있습니다. 또 오래전 친구 집에서 일찍부터 전집을 들으면서 술을 나눴던 그런 기억도 문득 떠오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명복을 빌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황지혜 씨, 아름다운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겠죠. 고 김민기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사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름다운 사람을 들으면 상엽님의 시 적들에게가 떠오릅니다. 피 있는 자에게만 멍은 생겨난다. 음악 보내드렸고요. 5209번 촛불을 밝혔습니다. 잘가오 친구여, 부디 안녕히. 김민기 선생님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시며 가시네요. 김민기 전집을 한 장 한 장 들으며 그를 추모합니다. 당밤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오늘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학전 김민기 대표의 서거를 안타까워해 주시고 또 명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임지영의 바이올린,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대장조 작품 77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임지영의 바이올린, 마리날소비 주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
프란시스 블랙이 부른 The Sky Road 들으셨습니다. 8806번 새는 새의 생각을 할 뿐이다. 한 장면 임희영 시인의 시집 오믈렛 중에서 생일 기분 잘 들었습니다. 시를 따라가다 보니 한 장면이 떠오르며 여운이 오래가는 시네요. 또 시 제목이 왜 생일 기분일까에까지 이르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신경님 시인 저도 좋아하는데 언제 또 가난한 사랑 노래 낭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생각은 그만하고 책 속으로 떠납니다. 독서하기 좋은 당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꼬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가 있으면 이곳에서 가끔 나누겠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4중주 2번 F단조 작품 2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슈베르트 앙상블입니다.
멘데스존의 피아노 사중주 2번 F단조 작품 2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슈베르트 앙상블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 듣겠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21번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의 4악장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세장조 도이치번호 934 중에서 1악장 안단테 모데라토와 2악장 알레그레토,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입니다. Thank you.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3장조 도이치 번호 934의 1악장과 2악장 이사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morr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세우드 상투 아마루, 상투 아마루의 하늘 들으셨습니다. 노래는 플라비오 벤츄리니, 카에타노 벨로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유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류트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1006A 중에서 2곡 루르, 3곡 가부통 롱도, 4곡 미뉴엣 1과 2,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류트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1006A 중에서 2곡 루루 3곡 가보투와 론도 4곡 미뉴엣 1과 2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문득 들린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꽁꽁 뭉쳐있던 기분이 사르르 녹는 듯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음악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라디오를 켜서 출발 FM과 함께로 청량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6시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평화로운 퇴근길을 보내신다면 KBS 클래식 FM 유튜브 채널에도 방문해 보십시오. 개성만점 우리 음악가들이 즉석 연주와 해설을 들려주는 KBS 음악실의 살롱 시리즈를 비롯해 KBS 클래식 FM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한 라이브 영상들이 당신을 반겨줄 겁니다. 음악과 사랑에 빠진 당신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 KBS 클래식 FM과 함께해 주십시오. 언제나 음악으로 행복을 드리는 KBS 클래식 FM.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체감온도 30도, 습도 100%의 무더없고 습한 날씨. 목숨을 걸고 짝을 찾으며 목이 쉬어라 우는 매미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모르는 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초파리들. 여름 한철 주어진 몫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장맛비와 집중호우. 잠 못 드는 밤을 기어이 만들어내고야만 초열대야의 여름밤. 타고난 까탈스러운 성정이 언제나 진심인 직장 선배들과 후배들. 이 불쾌지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말과 행동을 가차없이 해치우는 누군가. 어찌 보면 모두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이 여름을, 오늘을 살고 있는 자연과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무덥고 습한 더위, 열대야, 우렁찬 매미소리,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장맛비, 또 타고난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다들 주어진 몫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연이고 사람들인 거겠죠. 그러니 지지 말자. 나도 매미만큼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도 마음을 바짝 조여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장맛비, 매미, 열대에 지지 않는 여름을 우리의 발자취, 흔적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7월 2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로 힘차게 시작해봤습니다. 트리치 트라차 폴카. 이 트리치 트라차는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 걸 의미하는 말이라 그래요. 빈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실 좀 많이 덥고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지친다. 좀 처져 있었는데 어휴, 첫 곡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지지 말자. 나도 매미만큼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살아보자. 첫 곡 들으시면서 마음을 바짝 조이셨으리라 믿습니다. 권비류님, 다행히 지지 않고 노날 4시의 언덕에 도착했대요 하셨고요. 양승무님, 오규용님, 백진욱님, 이정걸님, 김은경님, 서점호님. 정말 이 지치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이 노날 게시판을 찾아주신 반가운 우리 노날 가족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20세기 쿠바 작곡가 모이세스 시몬스의 노래 들어보시죠. 뚜아 세무아. 당신은 나?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까요? 그 중에서 바가봉드, 방랑자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이브 아베르지 위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